진짜 보시기에도 참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네,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보여요 지금. 데크가 다 깔려 있어서 펜션에 온 것처럼 뭐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땅지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지역이죠. 바로 치즈가 유명한 임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전원주택인데요. 임실은 읍내에서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는 우리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은 2016년도에 조성된 행복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행복마을은 10여 가구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장점이 아주 많은데요. 가장 큰 장점은 전주에서 30분 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읍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청, 경찰서, 법원의 행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방서, 의료원, 체육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정자, 그리고 흔들의자, 그리고 운동기구까지 다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운동기구 바로 옆에는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수거장까지 10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자, 집을 한번 가보실까요? 입구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보시면은 우측에 텃밭이 있습니다. 크기도 참 넓습니다. 새로 매수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냥 텃밭으로 이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고구마도 좋고요. 뭐 어떤 작물이든 다 잘 자랍니다. 임실 땅 좋은 거 아시죠? 1층에 텃밭 뒤쪽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개인 창고도 있는데요. 개인 창고에 수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창고 공간도 아파트 작은 방 크기로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가스도 인입이 되어 있어서 난방도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같지 않지 다 편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경계가 나무리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나무의 기준으로 땅 모양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 장점이 고지대에 있어서 전경들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보여도 저쪽에 보시면 다 전경들이 보이고요. 데크가 다 깔려 있어서 펜션에 온 것처럼 뭐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편하게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 거실 공간이 바로 펼쳐집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벌써 이제 큰 안방, 아파트 작은 방 크기이고요. 또 거실 공간 나오시면 또 작은 방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박이장들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이 커서 조망도 잘 들어오고 바로 이제 저희 앞에 있는 텃밭도 바로 구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조망 훌륭하지 않습니까? 좀 가보시면 화장실, 샤워 부스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옆쪽으로 보시면 창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간 활용들을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실 한번 보실까요? 풍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 주택이 남향이거든요.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막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뷰 자체가 정말 좋지 않아요? 또 뒤쪽으로 보시면은 키친룸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 그리고 인덕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저 넓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사용 중에 있고요. 다용도실에 통유리가 있어서 바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나가시면 또 개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장독대 그리고 김치라든지 나머지 장들 같은 거 담아놓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람이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가 높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바람도 잘 불고 햇빛도 잘 들고 정말 좋은 주택입니다. 저희 주택은 2층이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 한번 보실까요? 바닥도 튼튼하게 잘 지어서 보시면은 전혀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고요. 올라가는 길에 통창문이 있어서 뭐 햇빛도 잘 들고 뷰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을 올라오자마자 조그만한 거실 공간이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 옆쪽으로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과 똑같은 구조고요. 샤워부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우측을 보시면요. 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 작은 방 크기로 붙박이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바깥으로 나가서 조망 구경하는 맛과 뷰 보는 맛이 가장 좋잖아요. 시골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보시기에도 참 시원하고 좋지 않나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보여요.
데크가 다 깔려 있고요. 보시면 야외 바베큐장처럼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태양광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난방비라든지 전기세도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우리 주택 토지 면적은 507제곱미터 153평이고 지목은 대지,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고 2층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은 93.44제곱미터 28평이며 연면적은 118.76제곱미터 35평입니다. 2016년 8월 17일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향은 정남향으로 입주량이 풍부하며 가리는 것이 없어 조망 또한 훌륭합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입니다. 우리 주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돈이 있다면 제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이 주택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저희 주택 가격은 3억 4천입니다. 3억 4천에 이 텃밭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읍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청, 경찰서, 법원의 행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소방서, 의료원, 체육시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땅지TV는 많은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뢰 많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문의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